여야가 사일공 총선 선거 대책 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 선대 위원장을 맡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삼선 국회의원, 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김, 서울 등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과 함께. 막말 경계 등 위기 관리를 강조. 각 당마다 상황 관리 이런 부분을 잘 해나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네. 뭐 대체적으로 웬만한 성적표는 받게 되는데 어느 당이 그렇죠.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실정. 이게 선거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김성태 위원장이 구상하는 수도권 표심 공략과 총선 판세 집중 분석합니다. 여야가 총선 선거 대책 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첫 선거 대책 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 선대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네, 총선이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선거 대책 위원회가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이 됐습니다. 이재명, 이혜찬, 김부겸 3인의 상임 공동위원장으로 꾸린 민주당과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어, 실제로뭐 형식은 대략 민주당보다 민주당은 지금 삼인 체제지만 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5인 체제죠. 다만 한동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어, 그 같이 또 구성된 안철수, 이제, 나경원, 윤재학 원내대표, 뭐, 이렇게 해서 5인 체제인데. 네. 이 체제가 이제 더 촘촘하게 이제 각 근력별로 또, 어, 이 협력을 하면서 또그 선거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었죠. 그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2시부터 이제 지금 첫선대위 회의를 네. 열었습니다. 열어서 이제. 좀더 우리 국민의 힘이, 이제 남은 25일 동안 h i 당의 국정 운영에 우리는 o 한 책임을 져야 되는 e n 당이기 때문에 t chicken dang eat, chicken d 죠김 위원장 서울 권역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대한 전망이 많았는데 지난주부터는 기류가 좀 달라진 n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체적인 총선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일정 부분 지난 2 1일대 비교해서라도 2 1대 49석에서 불과 8석밖에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 어, 전체적으로 수도권 뭐 121석에서 불과 16석 그렇기 때문에 89석으로 이제 아주 미미한 그런. 요소야 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서울이 우리 보수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나온 지역이다. 어, 나...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서울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아, 제1당을또 넘어서 가바노서까지또 기대하는 그런 뭐 상을 만들어 간데. 지금 상황 은썩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사과 하나를 만원하는 그런 민생 경제를 볼때 정말 이 장바구니 물가 이 자체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래도 빡빡하고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민초들이 마음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양당 공천에 있어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공천의 안정도 찾으면서 그래도 뭐 직근당의 면모를 갖추는 그런 공천은 됐는데 상대적으로 민, 민주당은 왁짝 짓글하고 또 시끄러운 것 같았지만은 또 대체로 국민들은 또 유권자들을 볼 때는 때로는 피가 낭자하게 또 흐를 정도로 이렇게 시급벌썩한 그런 또 공천을 또 네. 이렇게 즐겨 봐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당 공천이 이만큼 정리가 되고 나니까. 뭐 족근 심판 론으로 이제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요인으로요. 출국 금지 중이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놓고 좀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안에서도 하필왜이 시점이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잠잠하던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됐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전 장관 대사 임명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기폭제가 된건 틀림없어요. 네. 어,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서 그래도 국민적 호기심이나 기대감으로 뭐 전국투어를 통해서 많은 또 인식을 또 기존의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뭐 인식을 또 이렇게 해소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어요. 네. 뭐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제 4월 10일 우리가 타임 스케줄을 쭉 맞춰 나가는 중인데. 항상 선거는 공청 과정에서 이런 불의화음이라든지 갈등 이런 걸 이제 그 이후에는 위기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25일 동안은 양당이 어느 당이 결론은 위기 관리를 잘하느냐, 네. 또 국민들의 마음에 마지막 임팩트를 어느 정당이 잘 이렇게 담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또 국정 운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2년 그 책임을 무한하게 져야 됩니다. 네. 그걸 비켜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좀 우리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께서 좀 대통령실과 국민들과 이 사이에 이 개리를 좁혀 나가는 그런 네. 좀 리더십 그런 측근당의 면모 이런 걸 이제 상당히 국민들은 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좀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도 좀 임팩트 있게. 뭐 사회 개혁 중단으로 국민의 이미 새롭게 변모되는 그런 모습으로 네. 뭐좀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대의 차원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임명 뭐 철회라든가 귀국 이런 부분을 얘기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오늘 선대에서도 이 내용 가지고도 논의가 됐겠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실과 국민과의 이 계리를 좁혀주는 것은 이거는 집권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히 할 역할이에요. 네. 당지도부가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종섭 지 면제 호수 호주 대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자진해서 물론 가시기 전에 네 시간에 자질한, 자질한 수사, 어, 조사가 있었지만은. 네. 민주당의 이제 정치적 공세는 마치 도망가고 그냥 도피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그 프레임이 이미 걸려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제일 지금 정큰 심판론의 불씨를 갖다 기폭제로서 당기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선제적으로 물론 공수처 입장에서 작년 9월달 민주당에서 고발이 이루어졌으면은 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최상병 이억 문제는 이건 맹명백백하게 공수처가 밝히는 그런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출국 금지까지 이루어졌으면 수사가 네. 바로 돼야 되는데 네. 또 그래놓고 안 되고 또1월달 가서 또 출국 금지 심사 이것 도 연장해놓고 2월달까지 연장. 그럼 막상 수사는 되지 않고 네.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네. 그렇지만은 뭐 민당에서 또저런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이번 사울 총선에 또 악의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종섭 호주 대사가 아 본인이 자진해서 나는 어, 공수,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응할 거니까 수사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 네. 언제든지 공수처의 수사 기일에 난 맞추겠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상당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예 인병 자체를 좀 추세해야 되는 거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여권에서도. 물론 뭐 그런 정도의 야권에 대한 공세도 있고 여권 내부에서도 뭐좀더 네. 이제 확실한 어떤 입장으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문제를 들고 가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후보자들로 중심 특히 뭐 수도권이 후보자들 중심으로 많은 네. 공감이 형성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뭐 그렇지만은 또이 애교 임명장 같은 경우는 아그레망을 통해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해 가지고 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 국내적인 정치적 상황 때문에 막 그렇게 뭐또 임명장 임명 자체를 바로 철회해 버리는 그 국가에 대한 또 우리 정부로서 할 도리가 아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봉투 수석 의혹과 막말 논란에 있던 정호택 도태후보에 이어서 장혜찬 후보도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네. 일제옹호 지적을 받고 있는 대전 조수현 후보도 논란인데요. 대구 중남구 도태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5.18패매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우리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공천 취소라는 불명의를 당했죠.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억울하고 아쉽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이 정치라는 것은 특히 공천과정이나이 총선 얼마 두지 않고로서는 자신의 평, 평상심이라는 것은 거의 유지 안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좀 억울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크더라도 이런 때일수록 뭐 보수 진영에서는 좀더 선당후사적인 그런 망가짐으로서 어또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가 국민의 힘이나 또 보수 진영에 더어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이렇게 가시하고 때로는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어 만들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저개인적으로 무소속 하는것 그런 거는. 썩 바람직하다고 저는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정치인은 어찌 됐든 간에 자기가 몸담던 그런 정당에 공천을 신청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뭐 여러 가지 서약서도 쓰고 했는데 그래서 공천이 이루어졌다가 이런 또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지만은 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과거의 발언이 문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당에서 판단한 것이라면 그걸 존중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 본인이 조금 자중하는 그런 입장이 더 신중하지 않겠나 나는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그런 입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안 돼. 그렇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도 백유종군선죠 뭐... 특히 지난 2018년도 드로킹 특검을 간추 하고 노숙 단식투쟁을 통해서 몸도 많이 상하고 네. 뭐 힘든 또. 나름 또 당시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적인 그런 차원에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당의 이제 댓글 조작 정권이라는 걸 밝혀내고 또 지난 대선을 우리가 승리를 할수 있는 그런 뭐단초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러지만은 저는 이미 그래도 당금을 맞았기 때문에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불출말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년을 와신 상담하고 지역에 엄청난 비용과 노력 시간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뭐, 임종숙 민주당의 임종석이라 국민의힘, 뭐,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좀 책업 있는 사람들 하나 날림으로써 그당 공천을 이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 뻔히 느끼지 잖아요 네. 뭐, 내 자신이 또 헌신하고 또 희생당하고 내가 죽어서 우리 당이 뭐잘될수 있는 길이라면은 그 당시에 울분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네. 그걸 또 삼키는 게또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저는 뭐 그런 측면으로 좀 다들 좀 이해를 하고 특히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입니다. 네. 지난 여소야대 전국 2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가 한 사람 만들어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접근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선거 경험 이 있으신데요. 선거하면 네. 뭐 보통 인물 구도 정책 또 돌발 네. 변수 등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야 대결을 보면 지금 정책은 잘 보이지 않고 네거티브 공세가 많은데요. 김위원장께서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점을 지적한 거죠? 그니까 지금 현재 아마 이런 총선도 역대 흔치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총선 25일 한달 훨씬 이전부터 이미 양당의 주요 정책으로 가지고, 아, 국민들이, 아, 보수정당 국민의 힘 저런 정책이 자기한테 와닿는다. 미당의 정책이 와닿는다. 이런 정도 정책 논쟁이 좀 벌어지고 이런 방송에 오더라도 패널들이 정책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각 당의 주장을 가지고 대변해 주고 이런 건데 지금 아직까지도 각 당의 그냥 공천자들의 이제 그러면 공천에 관한 부분은 막말 프레이드든 뭐 이런 내용은 어찌 보면 공천에서 검증이 부실했거나 안 그러면은 좀 미온적으로 봤다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거든. 요 네. 이런 걸로 가지고 그뒤처리 때문에 지금 각 당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국민의힘은 무려 정우택 그리고 도태우 뭐 장예찬 뭐 네. 세 사람을 이렇게 일주일 상간에 공천에서 날려버린 것은 아마 흔치 않습니다. 네, 그것도 일종의 리스크 관리로 보시면 좋겠요 어, 리스크 관리죠. 이건 네.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도 지금 이제 강북의 지금 박용진 의원 문제를 두고 네.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산의 이제 또 어? 양문석 네. 지금 후보에 대해서도 어, 그 막말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을 빚고 있지만은 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 리스크 관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방증이 네.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금 운동권 청산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문운권 청산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쭉 설명하셨듯이 여권으로서 뭔가 민생 관련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 보수 주쟁이 전쟁의 표 속에서. 약 74, 5년 만에 그래도 세계 10억 의 경제대국을 만든 것은 엄청난 정치적 역량과 능력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마인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전 세계가 부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듯이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도 35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많은 선거에 실패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대려 사회계획정당으로 우뚝 성 거거든요. 노예들의 그 참정권을 영국의 진보당 노동당이 한게 아니라 대려 영국 보수당이 만들려는 거거든 그렇듯이 지금 현재 환경, 노동, 여성, 인권 이런 문제를 마치 민주당이 전유물로 이렇게 느끼질 정도로 네. 우리가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회계획정당으로좀 국민의 힘이 지금 현재 국민을 좀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는 네. 집권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2년의 국정운영 무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밋밋하고 아무런 국민들에게 네. 감흥이 없다 그러면 지금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민들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운데 네. 우리가 좋은 지금 현재 여론으로 표를 받기 쉽지 않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큰터닝 포인트를 지금 가져야 될 타이밍입니다.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선거판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조혁신당 등장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총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결과에서도 앞으로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총선 네. 이후에 22대 이제 국회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상황은 상당히 조국 혁신당이 이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데. 네. 좀 보수 진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지금 종국 핵심당이 뜨자마자 이 나오자마자 그냥 거의 20%대 심지어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아주 뭐 그냥 폭탄급이에요. 네, 양당 유불리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어 그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도 나중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부분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도 있습니다. 네. 친문의 대표성을 띄고 이제 이제. 조국 핵심당이 일정 부분 야권 공조 내지 야권 막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을 이제 리드해 나갈 건데 머리 아플 건데 그보다도 이 조국 핵심당은 민주당보다 더왼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쪽은 아예 앞으로 국정 운영에 협조 자체가 아마 불가피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막뭐 결코 이렇게 뭐이 좋은 상황으로 이 조국 네. 핵심당이 이렇게 뭐국민의 이렇게 큰 방향을 반응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네. 별로 조,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얼마 전에 민주당은 비례를 포함해서 143에서 153석을 예측하던데요. 국민의힘은 어떤 전망이세요? 국민의힘은 지금 상당히 좀 절박하죠. 절박한 가운데. 뭐, 섣부르게 이번 사흘 총선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공개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수도권 판시 자체가 지금 이제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우리가 이판시로서 그렇지 않아도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선거인데 또 섣부른 판시에 마저도 이렇게 우리가 거만하고 오만하게 비춰진다면 완전히 선거 망치는 거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우리가 확보 가능한 의석을 이렇게 공표를 하지는 않지만은 더 우리가 절실하게 절박하게 어, 더 변화된 노력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네. 아마 지금 선거 전략입니다. 네. 정책은 사라지고 여전히 공천을 둘러싼 자분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냉철합니다. 25일 남은 기간 정작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곱씹어 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